턱이 이중 턱이요? 아, 턱살이다. 턱이다. 아니, 갑자기 턱이. 어이. 턱이 뭐 잡히네. 뭐가 잡히네. 신기하여. 관리 좀 해. 깊이 파고들지 마라. 예, 알겠습니다. 그지 턱이 하면 거든. 아니 아니 잘못 말했지. 너 지금 이쑤시개 그지. V 라인이 자기 말은 V 라인이지. 뭘 해봐요. 요거 같은 게 U 자. U가 아니라 S 라인이거든. U 라인. 뭘 S 라인? S 라인이지 이거 맞잖아. 아니 뭘 S 라인이요? 확 들어가고 아니 푹 들어가는데 뭐야 이거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딱 정통으로 이렇게. 한물돼 버렸어 여기가. 뼈 좀 심어. 관리 좀 해. 관리 좀 해. 관리 좀 해. 자가 지방을 못한다고 지방이 없어서. 진짜 기분 왔다 나. 나 이제 하나도 없다 이거 맞아. 지방 있는데 있어 찾아보면은 엉덩이들 엉덩이 살 뜯다고 하면 되지 뭘. 와, 저 거지 뭐 엉덩이 방치턱금이 무슨 뭐 어디 뺄게 어디 있어? 뭐 불리야 뭐라고 오늘 병원에서 자야 된디 밤되니 무섭네요. 진짜 다시 한번 오빠들 대단하다고 생각 들어요. 아 병원에서 잔다고 뭐 망자들 많을 거야. 조심해라. 아 이거 실화야. 그 침대 밑에 조심하고. 새벽에 그, 그 간호사들이 그거 우리. 신철돌로 가는데 뭐라고 하냐고 신철돌로 뭐 회지 어 잘하네 이거 나이롱으로 많이 입원해갖고 잘하는 회지 아니요 그것은 기본 상식이잖아오 맞아 야 어떻게 기본 상식인데 근데 너는 굳이 뭐 아, 어디가 아파 이러 하지 말고 니는 그냥 가자마자 그냥 보자마자 뭐 진짜로 아 입원 1년짜리 바로 입원 너는 그냥 입원이야 의사가 너를 진단도 안 하고 아 많이 아프고 바로 이번이야, 이번. 이번. 바로 이번 처리 돼. 고급 짜장이 넣었네. 바로 이번. 지금 그러고,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한 700명 정도 됐고, 지금 보고 계시는데, 병원에서 몰래 나와서 지금 방송한 거 아니에요. 병원에서 몰래 나와서, 너 나서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. 형님! 네? 생각해보니까 우리 방송 이전에 여러분들 아십니까? 우리 방송 수창기 때. 저 복대통원 하세요? 폐기장하고 칼리피 비닐하고 칼리피 금가하고 나 부상투원 했잖아 복대 메고 병원에서 전화가냐 방송하고 있는데 어디세요? 전화가냐 벌써 그 정도로 열정이 뛰어났지 패션이 3일을 그 방송하고 한 달 쉬었지 한 달 넘게 쉬었어요 그렇게 3일 방송하고 한 달 넘게 쉬었어요 야, 아, 솔직히 그 전에 한 보름 전에 낫긴 나섰어 아니 좀 더 쉬고 싶더라고 사람이란 게 야 이 굉장히 얘기한 거 봐요 와 그때 한 달가량 쉬었는데 보름 전에 나섰는데 사람이 놀다 보니까 사람이 나태해지더라고 하고 형님 아 나도 좀 아직 쉬는지 한디 어 알았어 그러고 나 이거 솔직히 하나 얘기할까 우리 방송 한 두 달인가 했을까 한 달인가 방송하고 있는 도중에 야 무서워서 더 이상 아 나 진짜 싸우지 마 그거는 너무 우격사잖아 나한테 형님, 저 도저히 휴가를 못 가겠습니다. 왜야? 팬들이 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. 저 도저히 진짜 너무 무섭고 귀신 진짜 붙두고 너무 무서워 진짜 못 가겠습니다. 그러냐? 알았다. 그렇게 하고 내가 그날 이제 혼자 방송을 했었어. 전화 통화하고 그 끝에서 만났어요. 먹고 평양장 끝에서 만나가지고 방송 그 얘기를 했어요. 이제 방송을 끝나고 방송 끝나고 또 전화가 왔더라고. 어 왜? 네. 너무 힘들었습니다. 오늘 혼자 방송하는 걸 보고 제가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. 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근데 대신에 부적과 받게 해주지 마세요. 그 뒤로부터 나온 뒤로부터 뭐 몸에 뿌적 태우자 하면 완전 적극적으로 다 하고 아니 솔직히 완전히 하고 아, 더 해주라고 그 카메라 뒤에서 아무튼 그런 거 있었는데 카메라 뒤에서 막 연기 좀 더 들어가지고 아
솔직히 그때 도치장한테 솔직히 그 딜 친 거예요. 솔직히 말해서 좀 불안하니까 죄송해요. 형님 대신에 뭐 저 위험한 상황 닥치기 전에 미리 좀 부적 같은 거를 좀 좀 손 좀 써주라고 해갖고 딜 받고 형님 그래 알았다 하고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. 솔직히 너무 불안하게. 네. 그래갖고 그때부터 차에 그 부적만 두 박스씩 갖고 다녔다. 일주일에 한 박스씩 들어갔거든. 그 부적을 거의 한 두 박스씩 갖고 다니는 게 그 우리 차 아불잖아. 한 2km 전방부터 귀신 다 도망가버려. 쉘 다 붙여버려. 그 알지? 다 뭐 보호망 이렇게 쌍 이렇게 되는 거야. 한 2km까지 우리 딱 차가 이렇게 가보면 귀신들이 다 뜨이고 다 보여버려. 다 막 뒷감 막 이렇게 그 알지? 보호망 싹 가보면 차가 우웅 가면 보호망이 서갖고 귀신들이 하 다 도망가. 얘들아 나 이제 그만 웃을게. 나 뭐 방송 가야 돼 지금. 나 진짜 방송 가야 돼. 나 그만 웃을게. 나 진짜 그만 웃는다. 슬픈 생각. 슬픈 생각.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. 피토했던 생각. 그때 피토했던 거 사람들 그때 채팅창에서도 눈 감으겠네. 포장하지. 아니 내가 포장하지. 눈 감으면 삐리가 물감 머무고 있다가 푹 품었네. 참 많았다. 올래 말랭아. 그랬다. 끌려왔던 생각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